강원 정치 1번지 춘천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후보가 현재인 최동룡 후보를 꺾으며 처음으로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철원과 화천군수 선거에서는 현직 군수인 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선 선거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문화특별시를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후보는 7만 900여 표를 얻어 득표율 50%를 넘겼습니다. 38%의 득표율을 기록한 자유한국당 최동룡 후보와의 표차는 1만 6천 표가 넘었습니다. 사전투표와 퇴계동, 석사동 등에서 표차를 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화, 남북, 교류, 동북아 시대에 춘천은 분명한 중심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철원과 화천군수 선거에서는 여당의 강세 속에서도 현직 야당 군수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종 후보는 45%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구인호 후보를 눌렀습니다. 이제까지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서로 돕고 앞으로 화해하면서 우리 철원군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같이 협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던 화천군수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최문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승부는 개표 4시간쯤 지나서야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최종 49% 지지를 얻어 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아이들 기능이 좋고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장사하시는 분, 농사하시는 분들 재미가 쏠쏠하고 우리 화천 지역은 접근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소통함으로써 거센 평화의 물결 속에서도 보수 야당 후보가 철원과 화천군수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